몸속에 있는 독소 배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게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꾸준히 좀 챙겨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어요? 그럼요. 이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항산화력. 이거 관리가 전 중요하다고 꼭 정말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글루타치온이 항산화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족 모두 지금 함께 챙기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은 혈관 건강도 안정화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편안한. 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예전보다 젊어진 기분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저 같은 경우도요. 관절이 쿡쿡 쓰시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건강해지고 막 그런 느낌도 들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요즘에 들어보면 주변에 글루타치온 챙겨 드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참에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간에서 생성이 되는 고분자 항산화 물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독소를 해독하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을 일명 항산화의 어머니라고도 부르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 글루타치온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실제 체내 글루타치온 농도는 20대에 정점을 찍은 후에 60대가 되면 20대와 비교를 했을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부족해서 항산화력이 떨어지면 노화 독소가 과잉 생성되고 결국 빠르게 늙거나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바로 우리 이용식님 가족처럼 항산화력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루타치온 보충이 항산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한 그룹에만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항산화 능력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자극하고 억제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죠. 실제 연구에서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림프구가 60%를 증식해서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 수치는 2주 만에 무려 4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0%? 와, 면역력까지. 근데 봄철 미세먼지, 특히 중금속 물질을 살껴셔서 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도 글루타치온이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금속은 미세먼지, 황사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흡연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금속에 중독될 수 있는 것이죠. 중금속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각종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이 중금속의 흡수를 예방하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만성 카드뮴 중독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카드뮴 배출 농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오드 용액은 산화물질, 그리고 비커는 해독력이 떨어져서 활성산소와 만성염증이 과잉되고 녹슬어버린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 주세요. 어머! 맑아진다.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그렇죠. 저게 해독이 된 건가요? 그러네, 노화 독소가. 이렇게 글루타치온은 산화된 물질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환원작용을 통해서 노화 독소로 병들어 있는 우리 몸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글루타치온이 저렇게 우리 몸속에 노화 독소를 제거하면은 몸 상태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되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네.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글루타치온이 간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간 기능이 개선되고 또 해독력을 높여주어 노화독소 예방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실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을 하루 300mg씩 4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예. 간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수치인 ALT가 개선되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한 개선돼서 간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간 기능, 간 건강을 개선해주고 그렇네요. 네. 해독력까지 높여진다니 또 귀가 또 설기되지는데 여기다겠지. 선배님께서는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섭취한 후로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을 받은 걸 좀 느끼시나요? 제가 이 오랫동안 고혈압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이거 그냥 잠깐 먹고 마는 그거 아니라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혈압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기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지요, 결국은. 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체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 독소가 과잉 생성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지방성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뒤엉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전이 쉽게 생성이 되고요. 혈관 내병이 손상돼서 혈압마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뇌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지. 이럴 때 글루타치온이 고혈압의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 예. 실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예. 수축기 혈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이 체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하지만 치매 초기에 이러한 항산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매 진행을 막고 증상 호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 또한 이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 병을 대상으로 예. 하루에 두 번 600mg씩 30일 동안 정맥 주사로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파킨슨 증상이 약 42%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 놀랍네요. 근데 두 분은 동안 외모이신데 피부 관리에도 좀 도움을 받으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생기고 또 기미, 잡티, 괜히 뭐 피부도 칙칙해지고 예. 어두워 보여요. 예. 지금은 그런 문제 없이 오히려 피부가 좀 환해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체 발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실에서 불을 닦으면 안 보였어. 근데 요즘은 불을 닦아도 보여. 광이 나나요? 보여. 옛날에는 안 보여서 칙칙해서. 서로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었어. 누구냐고 서로 물어보고 거실에서. 왜? 그랬어. 헌하잖아 지금. 네, 헌하십니다. 글루타치온 보충이 바로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켜서 색소 침착 질환을 개선하고 또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얼굴을 포함한 6개 부위에서 멜라닌 지수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특히 햇빛에 노출된 쪽에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글루타치온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예. 주름 형성이 억제돼 피부 매끄럼 또한 개선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와.